너무 쳤어. 안녕하세요. 생활가전사업부에서 스틱 청소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권현재 프로라고 합니다. 모터 개발 랩에 있는 신상모 프로라고 합니다. 제가 가져온 거는 청소기 본체고요. 거치되어 있던 제품은 거치대 겸 먼지 청정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쓰는 애착 드라이버인데요. 손에 맞춘 커스텀으로 튜닝을 해서 자리 옆에 항상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이상 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영영 쓸 수 없는 부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분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량형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빼낸 이 드럼 내부에 모터를 적용하게 되면서 브러쉬 전체 몸체의 구조를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 성능은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얘는 통칭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. 청소기에서 먼지 흡입해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것이 이 사이클론. 사이클론에서 걸러진 먼지가 프리모터 필터라고 하는데 이 필터에서 2차적으로 걸러진 먼지까지 이 먼지통에 저장이 됩니다. 이 두 가지를 통과해서도 걸러지지 못한 미세먼지는 모터를 통과한 후에 헤파 필트레이션 인증을 받은 자중구조인 고성능 필터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는 0.3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가 99.97% 이상 제거돼서 배출이 됩니다. 이게 400W 흡입력을 낼 수 있는 핵심 모터입니다. 400W를 내기 위해서 체인코어라는 기술이 사용이 되었는데요. 체인코어는 길게 생긴 스테이터 코어를 롤 형태로 말아서 제작을 했거든요. 작은 에너지에서 흡입력 400W를 낼 수 있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제 회전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데 안쪽에 임펠러 부품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. 이 회전을 통해서 공기의 압력을 만들고 진공 청소기 역할을 하는 진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 임펠러의 날개 두께를 굉장히 얇게 만들었습니다. 동일한 회전수로 회전을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였습니다. 이전 모델보다 저희가 성능이 20% 더 흡입력을 냈는데 단 1g도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. 바닥 상태나 청소 구역을 인식을 해서 그에 맞게 흡입력을 조절해주고 더 배터리를 좀 더 절감해서 사용한다든가 모드 변경 없이 청소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자그마한 기판이 하나 보이는데 압력 센서가 달려있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오는 압력을 계산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부로 신호를 전송하게 되고 흡입력이 알아서 조절이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빨리 하면 빨리 갈 수 있겠네요. 스크류 하나 없이 깔끔하게. 아, 그렇네. 다시 원래대로 동작하는. 튜브를 이용해서 공이 얼마나 빨리 통과할 수 있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력 모드와 제트 모드 400W를 비교를 해서 움직이는 속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강력 모드부터 해보겠습니다. 강력 모드는 여기가 한계인 걸로. 예, Z 모드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번엔 이 수조에 들어있는 물과 바늘 이용을 해서 흡입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강력 모드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00W로 흡입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넘쳤어. 한 가지 또 보여주실 게 있으시다고. 이번 400W 모델에 추가된 액세서리 바로 에어블로워입니다. 이름 그대로 에어를 불어내는 액세서리입니다. 좁은 틈새에 있는 먼지를 불어내거나 차량 내부 청소를 원하시는 분들은
에어블로 기능을 쓰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안쪽을 보면 막혀 있어요. 얘로 동작을 시키지만 이 모터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. 그 때문에 여기 있는 먼지가 도로 역류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자체 모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걱정이나 우려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에어블로어의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강력한 바람을 내뿜어주는 에어블로어입니다. 사실 이건 청소기가 아닙니다. 100이면 100, 여러분을 청소로부터 구원해줄 구원투수입니다. 와서 한번 직접 느껴보십시오. 트라이 비스포크 AI Jet 400W.